멘탈이 늦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좀. 들어왔어? 어. 아, 들어왔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늦은 생일 파티에 오신 우리 원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케이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매니저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나연 언니랑 모모가 케이크를 준비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V앱을 찾아뵌 장현입니다. 안녕, 잘들 있었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원스. 제가 생일날 배탈이 심하게 나가지고 생일 V앱을 못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V앱을 하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안녕, 언능 들어오세요. 언능 들어오세요, 연승. 네. 많이 축하해 주신 원스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생일 선물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모든 지인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거 필터를 안 했구나. 필터를 해볼까? 필터하면 예뻐져? 필터하면 예뻐지지. 이렇게 밝게. 어때? 이미 못생겨서. 네, 옆에는 지금 승희 언니가 승희 언니가 있는데, 승희 언니가 못생겼다고 했으니까 이미. 네. 이거 우리 매니저님이 넣어주. 네. 아, 진짜? 생일 선물 받았어요. 승희 언니 매니저님이. 우와. 모자 줬어요.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오세현 매니저님. 오세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리고 생일 선물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한 언박싱 해보려고 여기서. 근데 일단은 제일 큰 거부터. 짜잔, 짜잔. 벌써 크리스마스 물씬 나는 선물인데요. 이거는 메이크업 언니들이 선물해줬어요. 뜯어볼게요. 와우. 완전 크리스마스 물씬 나네. 수가 있고. 배터리 왜 있어? 배터리 넣어서 할 수가 있고 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네, 이렇게. 고마워요, 우리 룰루 메이크업 언니들. 감사합니다. 뭐 갖다 줄래요? 뭐 갖다 줄까? 자랑할 만한 거 좀 갖다 줄까? 또 제가 한우를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한우를 선물 받아서 이거 1등급 하는데, 이건 못 듣겠다. 귀찮아.
승현 언니가 뜯어주고 있습니다. 뜯어주는 동안 이거 뜯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뜯는 동안 다른 선물을 또 아벤느에서 생일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정현님 하트하고 아벤느에서 생일 선물을 주셔서 짜잔! 짠! 아 이쁘다! 네, 로션이나 뭐 미스트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니저 언니가 옷을 선물해줬어요. 후드티. 너무 고마워요. 민경 언니 너무 고마워요. 잘 입을게요. 그리고 우리 룰루 헤어 선생님들이 샴푸랑 린스 선물해 주셨는데 저의 머릿결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샴푸와 린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독특해요? 뭐가 독특해요? 이런 생일 브이앱은 뭔가 처음인가? 아, 네! 방금 한우가 도착했는데요. 우와! 한우!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가족들이랑 꼭 같이 먹겠습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아, 이거 메이크업 언니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해 주셨어요. 아니 이거 예쁘다. 아 맞아. 그것도 자랑이긴 해. 이건 진짜 엄청난 자랑인데요. 레고를 선물 받았어요. 우리 그 배우 윤박 오빠가 선물을 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거의 5일 됐죠? 근데 뭐 아직 바닥밖에 안 돼. 윤박 오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정작 옆에 있는 승현 언니는 선물을 안 주더라고요. 아 네가 나가라. 옆에 있는 승현 언니는 정작 안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선물이 또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짠! 짜잔! 자, 이번엔 어떤 선물일까요? 편지까지 써주셨어. 하다라보 하다라보 어? 하다라보에서 이렇게 예쁘게 편지까지 써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정현님, 희한부동산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하다로보입니다. 요즘같이 부쩍 추워진 날씨에 사용하기 좋은 정현님을 위한 속 보습 케어 제품을 준비해보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한 보습을 유지해주는 하다라보의 고쿠준과 히아풀베리어가 소중한 정현님의 겨울철 피부를 케어해드릴게요. 하다라보는 항상 좋은 제품을 애정하는 정현님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라보. 하다라보 너무 잘 쓰겠습니다. 카메라가 예쁜 꽃들도 꽃들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선물은 이제 없어요. 다음 선물도 옷도 또 선물해 주셔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데 이건 신서유기 티셔츠입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요.
어때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요즘 저희 그 뭐지? 티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티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톰 브라운 작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네. 그리고 아, 선물이 계속 들어오네요. 네. 짜잔. 저 포르쉐 받았어요. 포르쉐. 포르쉐 레고도 받고요. 그리고 이거 아디다스 신발도 받았어요. 레고 신발. 나 언제 하지 이거는? 다 만들지? 지금 난리 벅석인데요. 오늘 선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 이거 와플, 이거 와플 기기죠. 와플 기기. 요즘 핫한 와플 기기 선물 받았어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스누피. 요즘은 그 카톡 선물이 잘 돼 있어가지고. 다 카톡. 카톡 선물로 지인분들이 주셔가지고 받고 있는데 이런 선물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선물 짠. 이거는 냄새 좋은 그 잘 때 릴렉싱 필로우 미스트. 네, 계속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네. 짜잔! 반신욕. 반신욕 제품도 같고요.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대박이다. 우리 더 좋아. 어. 이거 뭐지? 아, 바디 스크럽. 스크럽 제품도 받았어요. 아니, 꺼내. 스크럽 제품도 있고. 지금 제 앞에 선물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잠옷. 잠옷 받았어요. 아, 귀엽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해주시지? 짠. 감사하네. 감사하지. 짠, 이거는 LP. 너무 예뻐. LP예요. 이렇게 휴대용 턴테이블. LP라고 턴테이블. LP 턴테이블 이거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려고 선물해 줬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아, 집이 엉망진창이네요. 네, 진짜 집이 엉망진창이네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일 축하를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날이었고요. 우리 밤이도 선물 받았어. 거꾸로요. 거꾸로. 아, 거꾸로요. 우리 밤이도 선물 받았어요. 안녕 밤아. 아, 귀여워. 여러분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떡해. 네, 밤이 바로 도망갔고.
귀엽죠, 밤에. 다 귀엽다 난리 났어. 여기 있는 주전자나 이런 것도 집들이 흥미로 주신 거. 아, 진짜? 짜잔! 이것도 집들이 선물로 뭐 받았다는데요. 꽃도 받았잖아. 꽃도 받았고요. 올해 진짜 좋은 기억만 있는 생일인 생일 선물들과 생일이었네요. 배탈은 났지만. 오늘 촬영하고 안무 연습하고 집 와서 어제 원수들이랑 약속했거든요. 오늘 브이앱 해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와준 우리 원수 너무너무 고맙고, 늦게라도 이렇게 파티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보고 싶었어요, 원수. Thank you. Happy birthday. 난 네가 저번 먹었길래 맛있는 줄 알고. 그래? 생일 때 사나한테 뽀뽀 받았냐고요? 아니요, 사나한테 뽀뽀 안 받았어요. 난 받았는데. 며칠 전에. 아, 가습기는 지호한테 생일 선물 받았고요. 지금 키고 있어. 여기도 있어. 지금 여기 두 개도 있어. 하나는 최근에 승현 언니한테 뽀뽀해 줬대요. 하나가. 승현 언니는 뽀뽀 선물 받았대요. 자연의 생일날 내가 받았어. 언니 인사할래? 아니. 지금 너무 쌩얼인데요. 너무 매너블이에요. 왜? 우리 원수분들한테 인사해줘. 너무 매너 같아. 살짝만 이렇게. 언니도 차이스 리에를 나오는 건 처음이니까. 안녕.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건 뭐야? 아, 포춘쿠키. 오, 열어봐. 포춘쿠키 선물 받았어요. 열어볼까? 하나? 하나 열어볼게요. 뭘그 고민을 생각하고 이해할 거야. 나 고민을? 고민인가? 아무튼 뭘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 잘 몰라. 이 종이가 설명서니까 버리지 말고 읽어줘. 쿠키는 그냥 먹어. 이 안에 종이 들어있고 쪽지를 확인해줘. 생일 쿠폰은 랜덤하게 있는데 꽝도 있어. 아, 쿠폰이야. 연다. 1시간 지갑 쿠폰이래. 이거 매니저님한테 줘야 되겠다. 1시간 지갑 쿠폰. 네. 포춘 쿠키에 1시간 지갑 쿠폰 받았고요. 오랜만에 우리 원스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데, 질문 좀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멤버들이 다른 멤버들 선물 뭐 줬는지. 다른 멤버들이 아직 안 받았는데 애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기대되네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원스가 좋아할 만한 예능을 찍었다. 와, 이건 완전 스포지.
OTT 아니고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찍었다. 좋아할 만한. 박진영 PD님께 선물 받으냐고요? 네, 받았어요. 공기청정기 선물 받았어요. 제가 선물해 달라고 했거든요. 강요했어. 저희가 한 번도 안 나왔던 프로그램이에요. 궁금하죠? 컴백 때 나올 거니까. 이번 앨범 중 제일 마음에 들었던 착장. 저는 톰브라운 착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악동 착도 너무 좋았어요. 핑크색 악동 착. 엄마 방에서 보고 있구나. 스포일러, 조금 스포일러를 하자면 아 그건 너무 보여줬어. 그건 안 돼. 그건 너무 보여줬고 뭘 해줄까. 아 너무 보여줬는데. 끝. 머리색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팬들이랑 소통하는데 앞에서 자꾸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럽고. 네, 축하해주신 우리 원스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또 11월 12일 날 컴백을 하니까, 그때 만나고, 그때는 뭔가, 대면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오! 갑자기야! 뭐하냐고! 갑자기야! 언니 콧구멍만 보였다고! 오! 갑자기! 대면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고. 아, 유닛. 유닛은 또 이제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유닛은 처음이라서 어떤 무대를 할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저는 나연 언니랑 모모랑 채영이의 유닛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정말 트와이스가 전혀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음악이고. 그랬어서 저는 기대가 돼요. 아, 당연히 저희 그 미나랑 쯔위 그 유닛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새로운 음악 장르여서 너무 좋았지만 뭔가 모모랑 나연 언니의 뭔가 새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생일을 축하해 주신 우리 원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돌아와 주신 원스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생일 축하해 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지인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더 좋은 정연이의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마워요. 갈게요. 안녕!